한국 NFT 콘텐츠 협회는 2022년 1월 달에 설립했습니다.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수많은 그 NFT 관련된 업체들이 이 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NFT와 관련된 정책과 또 산업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창립되었고요. 실제적으로 크게 보면은 두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, 첫째는 새로운 정부가 디지털 뭐 기본법을 비롯해서 NFT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갈 때 이해를 반영하는 어떤 참고 역할을 하고 법 제도적 개선의 역할을 할 것이고, 두 번째는 콘텐츠 진흥과 같은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실제로 NF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과제라든지 기본 데이터라든지 산업 통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다음 영역은 이제 시장의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NFT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든지, 콘텐츠 사업자들도 NFT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여전히 NFT가 뭔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자기 산업에 활용할지를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더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차를 하나 사고 싶다. 그러면 엔진을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브랜드를 보고 사고 디자인을 보고 사죠. 그 엔진은 블록체인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블록체인이 발전하면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잖아요. 소위 중앙통제가 아니라 탈통제화된 금융체제 속에서 서로 간의 재화나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. 즉 NFT라고 하는 건 몇 개만 불가역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코인을 만들었다. 소수의 가치만 혹은 나만 갖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NFT라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죠. 한정판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은 미래의 방식의 NFT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역과 연계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잘라 팔기의 자산 시대가 왔다. 그러니까 건물 하나 사고 싶어도 내가 못 사잖아. 천억제 건물이지만 나는 1억을 만들어서 1000명과 함께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죠. 건물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,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술적으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없냐, 또 그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열려있냐 닫혀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. 이제 생태계의 안정적인 육성과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있는데 실제로 안정적인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고요. 다양한 NFT 프로젝트들을 심사하고 스타트업 집단에게 투자도 유도하고 또 일정 규모가 올라갔을 때 공동 투자해서 수익을 나누고, 그것이 정말 안정적인 NFT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영역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